맞은 데 없어? 뭐야? 세상에 아, 이렇게 희바라기가 없어서 잠시만요. 아니 괜찮으세요? 뭐 어디 다친 거예요? 취한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선배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? 아,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? 멀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. 아, 이 정도? 가까이 봐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너무 행복해요. 선배, 저 오늘 코빅페이 5만 원 덜 받으려고요. 됐어요. 아니 근데 저 사실은 완성을 잘 못하겠어요. 너무 긴장이 돼서 이렇게밖에 못 그렸거든요. 감정이입을 하면 어떡해요. 죄송해요. 내가 시범으로 도현 씨 그려줄게요. 아, 네 좋아요. 작업 좀 해볼까? 이게 오랜만이라 잘 될지 모르겠네. 그래도 모델이 예쁘니까. 아,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줄래요? 네. 이렇게까지? 다 됐다. 떨려. 짠! 어머, 아, 꽃을 그리면 어떡해요? 저는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인데. 뭐 하는 거예요? 선배, 제가 찜했다고요! 잡히면 죽어요. 자, 자, 수업 시작하자. 자. 대체 무슨 과목이에요? 자, 수학입니다. 자, 오늘은 저기 우리 32페이지 5번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 이 문제는 우리 장도현이가 한번 풀어보자. 선생님, 근데 이게 문제예요? 공식이야, 공식. 어쩌지? 전 잘.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하나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? 그 창기가 한번 해봐라. 도현아 잘 봐. 이 문제의 답은 어머나 이거야. I love you라니. 이게 정답일 리 없잖아. 정답! 야 역시 우리 창기 우리 반 에이스답다. 공부도 잘하고. 아 맞다 맞다. 그리고 저기 내일 우리 체력장 있는 거 알지? 아 네. 그 윗몸 일으키기 테스트하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요. 네. 어? 네. 자 선생님은 이제 간다. 수업 끝. 재현아 수업해. 이게 수업이 끝이에요? 난 도대체 몇 학년이야? 자. 독뱀이에요. 빨리 독을 빼내야 돼요. 아이고. 여기도요. 여기도 물렸어요. 아이고 여기도요. 아이고 빨리. 아 여기도요. 아 빨리 빨리요. 나 죽일 셈이야. 아이고 빨리요. 아이고 뱀이요. 아 생쇼를 했더니 춥네요. 전 좀 자야겠어요. 이 담요 덮고 잠깐만 쉬고 있어요. 담요? 제가 옆에서 지켜줄게요. 고마워요. 너무 추워서 좀 좀만 좀 잘게요. F4 선배들. 아니 오늘 우리 전부 다 조별까지 수고 많았어. 네. 훌륭한 성적으로 끝냈으니까 우리 자 맥주 한잔 먹으러 가자고. 아 저 선배 죄송한데 제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운전 연습 하기로 했는데. 그러지 말고 같이 가지. 그래 그러자. 아니 죄송해요. 아니야 같이 가자. 아니,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. 창기 왔구나.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 다 조별까지 끝나가지고 회식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도현이가 운전 연습한다고 뭐 빠진다 그러네.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. 빠진 사람 빠지고 물 사람만 가자고. 그래 자 네. 가자. 많이 모으세요. 자, 가자. 한 잔 먹고 이제 아프자. 자리 바꿔서 한번 운전해볼까? 아 제가요? 알겠어요. 내릴 때는 어떻게 그렇게 내렸어요? 똑같이 내렸어요, 저. 많이 늘었네요, 선배. 자, 출발합니다. 깜짝이야. 괜찮아? 다친 데 없어? 다 다치고 나서 물어보는 게
완전 쫄쫄하는데. 뭐야? 자, 선배! 말도 안 돼! 선배의 물주먹에 사람이 날아갔어요. 어떻게 이렇게... 너무 놀랐지? 놀라워. 예. 이 꽃이 더 예쁜데요? 아이, 부끄럽구만요. 야, 멘트 달다, 달어! 어? 뭔가 멘트 한 수 배웠어요? 어? 뭐야? 자, 그거는 수강료로 퉁치고 나갑니다. 어머, 동화 같은 이야기네. 도현 씨. 예? 저도 이만 가볼게요. 아, 네네네. 세상에. 아, 이렇게 시바르기가 없어서. 잠시만요. 아니, 괜찮으세요? 뭐 어디 다친 거예요? 취한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취한 거예요. 괜찮으세요? 예. 아, 저기 그러면은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예, 저기 예. 택시 한 대까지 가세요. 뭐 이 정도면 몸을 전혀 못 가는데. 아, 또 걷다가 또 취하다가 막 이러네. 괜찮으세요? 근데 왜 그러세요? 아이, 누가 보면 어쩌라고 했어요? 좀 비켜줄래요? 아, 토할 것 같으세요? 아니요. 도현 씨가 너무 예뻐서 나 실수할 것 같거든. 아, 실수해줘요. 아, 실수해줘요. 아니, 왜 똥마렴 강아지 뭐냐. 아니, 왜 그러세요? 지금 내 안에 나쁜 녀석이랑 싸우고 있으니까요. 네? 어떻게 싸우시는데요? 좀 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싸우는데요? 들어가요?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아, 귀여워! 미창기 씨, 통과해요. 그 마음 받아들일게요. 그럼 오늘부터 1일인 거죠? 내일 1박 2일로 여행 갈래요? 네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안 들렸어요? 1박 2일로 여행 갈래요? 아차차. 아, 나도 연기였어요. 10년 동안 연애 못 해봐서 남자한테 환장한 여자 연기. 어때요? 나처럼 이렇게 소름 끼치게 연기를 하려면 그 평소에 콧구멍 왜 자꾸 도망가시죠? 1박 2일로 여행 갈래요? 네? 뭐라고요? 됐다 됐어. 아, 이 청소기 바람이 너무 세서 몸이 그냥 엉겨 붙은 거예요. 회사에서 이런 분위기 되니까 도현 씨 되게 낯설게 느껴지네요. 아, yes. And like, what, how do you feel about this life and this like environment? Yeah. Yeah, it's okay. Yeah. I think yeah, we will go well with the contract. Yeah. 아니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? 아, 네, 좀 뭐 마실 거 좀.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마나. 반말을. 아, 그러니까. 이 포스터를 위에다 붙이라고요? 위에다 붙여! 아이고 관객 여러분들 미안합니다. 제가 박자를 못 맞추는데 제일 수치스러워졌네요. 세상에. 와우. 꿈에 나오겠네. 오호.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. 네? 그러니까 이 전단지를 위에다 붙이라고요? 위에다 붙여! 지쳤어 나 지금부터. 그름을 잃었어요. 그게 왜 코빅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. 네? 얼굴이 부끄러워서 빨개지는 게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요? 불타오르네. 이봐요, 민상기 씨. 같이 했으면 덜 민망했을 텐데 왜 내 쇼타임에 안 껴들었죠? 좀 자중하려고요. 야, 뭐 일도 없다. 야, 큰일 났다. 보통 드라마에선 이런 상황일 때 입을 맞추곤 하던데 이건 코미디 프로니까 안 되겠죠? 민창기 씨, 코미디 빅리그는 TVN 드라마예요. 시지프스처럼 드라마라고요. 빨리 들어와요. 들어와. 그래요? 네. 그럼.